다음날 아침 창기 씨는 밤새 집 앞에서 딸이 모습을 드러내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정히 팔짱을 낀 채 걸어오는 딸과 의문의 여인. 아빠. 너 똑바로 말해. 이 여자 누구야? 이 여자 네 엄마 맞아? 엄마 맞아. 놀랍게도 아내는 남편이 알던 과거의 모습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어? 이거 놓고 말해. 내 얼굴이 어떻게 되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라니? 어? 왜 거짓말하면서? 어? 왜 날 피하고 여태까지 숨어 지냈어? 당신 나한테 무슨 숨기는 거 있지? 글쎄, 어서 말해봐. 이거 놔. 얘기 안 해. 어서 말해. 어? 이거 놔. 그녀가 숨긴 진실은 무엇일까요? 6개월 전 외도를 의심한 남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후 도망치며 자신의 지난 세월이 너무도 무의미하고 한심하게 느껴졌다는 아내. 과거를 지우고 싶은 마음에 성형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내는 몰라보게 예뻐진 얼굴을 보며 앞으로 다른 인생을 살리라 굳은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나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다 지긋지긋해. 더 이상 나한테 상관 마. 나 이젠 다른 인생 살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때린 적도 없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을 리도 없어. 왜 거짓말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거짓말하지 마. 나 계속 괴롭히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우리 인연은 끝이야.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 접근 금지 명령 어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하나야 가자. 아빠. 여보. 하나야. 너무도 변해버린 아내와 딸. 지난 6개월간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요. 이거 좀 봐라. 아 이게 뭔데요? 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던 아내. 가정폭력이라니. 아빠 엄마를 왜 때려. 비봐 여보.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다시 왜 그래. 어. 아빠 가. 엄마는 나도 아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하나야. 결국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을 한 후 변호사를 찾아간 천기 씨. 말 앞에 있었어요? 아내분이 상당한 재력가이시던데요. 현재 거주하시는 건물도 아내분이 건물주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려 20억짜리 건물이 아내의 소유였습니다. 몹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신의 주머니에 든 종이를 확인합니다. 뭔가 짐작가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길로 아내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엄마 지금 어딨어? 아니 지금 엄마하고 이혼서를 작성하려면 엄마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엄마 어디 약해줘. 엄마 사거리에 있는 피부관리실 갔어. 알았어. 딸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내의 행방을 알아낸 천기 씨. 그가 확인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국해! 일어나! 너 바로 내려 얘기해. 그 집 무슨 돈으로 산 거야? 어? 여긴 또 어떻게 알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 너 날 속이고 어? 네가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산 줄 알았어? 어서 경찰 불러! 이 사람 가장 폭력범이라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여자 농간이야. 너 빨리 얘기해. 어? 네가 그동안 나한테 새빨간 거짓말하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알긴 뭘 알아. 일자 무식인 주제. 뭐야 빨리 얘기 안 해? 아내가 감춘 이 기막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7개월 전 시작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천기 씨가 반드시 들르는 곳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복권방이었습니다. 10년간 한결같이 복권을 사온 천기 씨. 그는 늘 같은 번호로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1등 되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야, 이거만 당첨되면은 대박 꿈을 꾼 후 산 복권이라 기대가 컸었는데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이딴 걸 왜 또 가져와? 달걀이라면 이제 신물이 난다고. 여보세요? 아, 예, 김 사장님. 예? 아, 무슨 계란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예, 만나서 얘기하시죠. 예. 또 어디가? 여보, 나 저기 나갔다 올 테니까 이거 좀 맞춰봐. 한풍이 아셔 죽겠는데 왜 자꾸 돈 남기냐고. 맞춰봐. 그렇게 천기 씨가 두고 한 복권 한 장.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뭐 하고 있어? 무슨 일 있어? 뭐 1등이라도 당첨됐어? 왜 이렇게 넋을 놓고 있어? 32, 34, 42, 42. 50억이야. 50억? 그럼 얼른 아빠한테 알려야지. 이 돈이면 너 민서방하고 남부럽지 않게 신혼살림 차리고 새 출발할 수 있어. 나도 지긋지긋한 달걀 장수 아내 소리 더 안 들어도 되고. 너도 싫어했잖아, 달걀 장수 딸로 사는 거. 아내는 딸을 설득해 당첨금 50억을 독차지할 계략을 꾸밉니다. 돈으로 의사를 매수해 마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를 하는데요. 아사님 진단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후 가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혼과 접근금지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겁니다. 날 가정폭력법으로 만들어놓고 네가 그 돈 다 가지니까 좋으냐? 어? 그래, 죽어보자. 내가 너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정기 씨, 적금 금지 명령을 끼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까? 이거 놔요! 난 잘못도 없어! 알겠으니까 일단 서로 가서 얘기해. 저 여자가 잘못했다고, 저 여자! 오히려 경찰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천기 씨. 아내의 계략은 너무도 완벽했습니다. 제 아내 때린 적도 없고요. 제 복권만 뺏어갔다고요. 왜 못 믿으세요? 근데 제가 복권이 없지 않습니까? 천기야! 어. 아이고, 너 괜찮니? 예. 어디 아픈 데가 없고? 아이고, 경찰관님. 예. 우리 아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 이거 좀 봐주세요. 자, 이래도 제 말 못 믿겠어요? 어? 제가요, 이거 10년 동안 매주 산 복권이에요. 자, 이거 보나요? 번호가 다 똑같죠? 그렇죠? 보세요. 네. 제 아내가요, 이 복권 당첨금 뺏어가지고서 나한테 두 명 세워가라고요. 어머니가 가져온 것은 정말로 똑같은 번호가 적힌 수십 장의 복권들. 그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던 복권들이 천기 씨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을까요? 마음은 알겠는데 박천기 씨가 578회 그 복권을 산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경찰관님, 이게 다 우리 며느리의 농단이라고요. 안타깝게도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하도 억울하기 때문에 아내를 상대로 해가지고 복권 당첨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는 당신이 샀다고 하는 증거 없지 않느냐,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복권을 가지고 있던 여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내로 인해 50억이란 황금알을 놓치고만 불운의 달걀 장수 천기 씨.
부부가 사랑하면 칼날 같은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지만 서로 반목하면 넓은 침대에서도 잠들지 못합니다. 참으로 허망할 뿐이지요.